산업에서 이제 전반적인 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 곤충이 벌레이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미개한 그런 벌레의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산 굉장히 진화한 고등 생물들이다라고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곤충들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단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인다 하는 거. 그래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안에도 수많은 곤충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냥 근데 우리가 흔하게 보면 해충 뭐 아니면은 뭐 익충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조금 이제 열린 마음으로 곤충을 한번 바라보시고, 이게 아마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식용곤충을 진행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이제 애완도 이게 좀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전략에서는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또 사람들한테 또 홍보할 수 있는 홍보의 수단도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곤충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곤충에 관련돼서 이제 입문을 하셨고 또 진행을 하셨으면은 이제 뭐 인터넷이든 뭐든 이제 많이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나름 한번 쭉 고민 하지만 내 걸로 한번 습득을 하시고 남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하고요. 그래서 이제 곤충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쭉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곤충 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곤충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곤충 산업에서는 화분맥의 뭐 환경정화, 식용곤충 말고도 이외에 다각도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분야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할지, 그리고 아마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애완 만약에 그 체험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체험을 하는지, 체험에 대한 콘텐츠라든가 뭐 그런 것도 아마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세요? 이게 직접 그 표본은 참 이렇게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움직이면 관심이 있는데 안 움직이면 관심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표본 같은 것도 어느 농장에 가보면 그 표본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표본을 갖다가 도배를 하신 분이 있는데 표본 보면 별로 안 보여요. 네, 곤충에 대한 매력이 없어요. 근데 만드는 건 재미있어요. 예, 직접 한번 만들어 보니까 생각외로 굉장히 재미있지 않나요? 예, 연화시키고 이걸 갖다 붙이게 하고 하는 거군요. 네. 예, 그것도 그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땐 관심이 없는데 내가 만들었다는 스토리가 입혀지니까 되게 재미있어지잖아요. 체험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스토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 되게 재미있어하고, 또 아이들은 우리하고 틀리게 이 곤충에 대한 스토리를 머릿속에서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곤충에 대해서 접목이 굉장히 쉽죠. 요것도 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곤충을 매개로 한 것도 한번 감안을 하시고요. 먼저번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곤충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그 산업적으로 나는 군뱅이 어떻게 키울지, 귀뚜라미를 어떻게 키울지 이게 아니라 한번 다각도를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는 게 콜럼버스의 달걀인 것 같아요. 네.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울 때는 계속 쓰러지는 걸 갖다가 쾅 찍어가고서 식으니까 세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누가 하면은 쉬운데 내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관심 있게 쳐다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배울 수 있는 게 곤충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이쁘다 이쁘다 곤충 키워놓고 먹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이 요번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곤충 산업했으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각각의 분야가 있는데 분야 이외에 곤충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번 내용에서는 직접적으로 농가 에서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 조금 좀 남의 다리를 긁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지도 몰라서 조금 고민이긴 한데요. 요거는 조금 짧게 한번 이제 넘고 혹시나 질의 응답이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걸로 하는 걸로 대처를 하는 걸로, 아니면 이 체험에 관련돼 있어서 제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 그 조금 공부한 게 있어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그 시간도 갖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사람이 이제 로봇 그 인공지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디지털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제어 기술이라고 해서 로봇 공학이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아직 근본적으로 보면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람처럼 서 있지를 못해요. 예. 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게 걸어가는 것들이 건동건동해서 로봇들이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어설프게 걸어가서 지금은 거의 사람처럼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 외부 환경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이것처럼 이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 그 만화 영화에서도 보면은 막 로봇 태권브이가 막 걸어다니고 있지만 현재 기술로도 로봇들이 그렇게 맘대로 이렇게 제어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아 걷는 게 아니라 사람의 걷는 그 메카닉이라고 하는 거는 쓰러지는 거를 잡고 쓰러지는 거를 잡고라는 그 개념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걸어가고 있는 거지만 내 몸이 앞으로 쓰러져요. 이거를 막고 있고 쓰러지고 막고 있고 이런 메카닉을 잡고선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이게 굉장히 그 우리는 쉽지만 기계적으로 이게 활용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요. 이 로봇들을 걷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디에서 키워드를 얻었냐면은 곤충한테서 키워드를 얻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억 년을 뭐 지나오면서 수많은 다리들도 가졌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다리를 갖다가 다 없애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런데 그래서 이 얘네들이 움직이는 메카닉을 연구를 해서요. 이 메카닉을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 곤충을 닮아가는 생체 모방이라고 하는 게 생체 모방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때로는 뭐 물속으로 갈지 뭐를 할지 또 보면은 이거에 대한 움직임이라든가 얘네들의 환경이라든가 뭐 행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로봇 기술에 접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요거를 생체 모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구조학적으로도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분야에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요게 뭐냐면 지금 내시경이에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한번 내시경을 했을 때는 굉장히 무식했었어요. 두께도 굉장히 두꺼웠었는데 예, 그때는 수면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눈 뜨고선 그냥 그걸 예, 집어넣었을 때도요. 이 얘를 갖다가 이 구석구석을 보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이걸 막 우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요 그 카메라가 달려있는 부분들이 예, 움직이면서 예, 그걸 찾게 되잖아요. 요거 움직이는 거에 대한 메카닉도 곤충에서 따갔다고 해요. 이것처럼 그 움직임이라는 것들을 예, 그동안 수억 년 가지고 오면서 진화된 고등생물인 곤충에서 따와서 활용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날아다니는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곤충에서 많이 따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로봇하고 버그라고 하는 걸 합성을 해서 로버그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나방이라고 하는 나방이나 나비나 뭐 그런데요. 이 더듬이를 활용을 해요. 특히 나방 같은 경우에는 깜깜한 밤에서도 정확하게 사물을 인지를 하고 움직이죠. 근데 얘네들을 눈을 확인을 해보니까 눈은 그다지 발달이 되어 있지 않는데 보니까 더듬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듬이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활용을 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막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밝혀져 있는 기술을 접목을 해서 요거를 비행체를 개발을 그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드론이라고 있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드론이 GPS하고 사물인지 그 센서가 있어서 스스로 피하고 있는데요. 센서 없이 요 나방의 더듬이를 연구하는 거 메카닉을 찾아서 접목을 시키는 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익히만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그 인간이 만들어내어 있는 그 건축물 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육각형이라고 하죠. 그 육각형이 사실은 이 벌레에서 따갖고 왔다고 한 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생명공학이에요. 이 생명공학에서는 이 곤충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냐면은 2000년이에요. 2000년대 초파리에 대한 염기서열을 분석을 했대요. 염기서열을 했는데 이 초파리에서 유전자의 61%가 인체 질환하고 연관이 되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 병이 된다든가 아니면 위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 얘네들 초파리에서 얘네들은 그걸 이겨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네들을 염기서열을 분석을 하고 이겨내고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암, 파킨슨병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을 갖다 초파리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초파리가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한 그 병, 뭐 그 질환이라든가 염기서열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치매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환경에서도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그 각종의 병들을 이걸 뭐 막는다든가 아니면 대처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이제 곤충들 같은 경우에도 인간하고는 굉장히 살고 있는 그 환경들이 굉장히 틀리죠. 어떤 곤충들은 하늘에서, 어떤 곤충들은 땅에서, 어떤 곤충들은 물에서 각각의 수많은 곤충들이 있으면서 얘네들은 벌써 수억 년을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억 년을 살아왔던 아이들이고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면역 체계들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 각각의 그 생물군들, 특히 곤충들에서의 면역 체계들을 분석을 하고 인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면역 체계하고 연관을 해서 바뀌어지고 있고 또 항생제 개발을 활발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항생제에 대한 그 기본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건 익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항생제의 가장 기본인데 페니실린 이외에 곤충에서도 유용 물질들을 계속 습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커다란 게 얘네 지금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지금 현재 20년에는 이 곤충 산업이 38조 원으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선진국들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부터 해서 꾸준히 연구 관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작은 했다고 하더라도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막 활성화가 됐고 이제 도약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뭐 미래 성장 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이거는 뭐 익히 아시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 우리 그저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인재 막 곤충 산업에 대해서 도약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 가령 뭐 연구원에서 개발이 되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바로 농가들한테 연관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아직은 이제 단절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런 저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식용곤충을 갖고서 이미 상품이 개발이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이 200여 가지가 넘어요. 또 세부적으로 가면 훨씬 더 넘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농가한테는 접목이 된다든가 접촉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다 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진해에서 그 유용물질을 갖다가 뽑아내서 아토피를 치료하는 그 화장품을 개발을 이미 완료가 돼서 시제품으로 나오고 상품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방법들이 이런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가 이 산업화 쪽으로 조금 이제 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머물러 있는 것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이게 아마도 서서히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제가 이제 곤충학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면서도 많은 박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관련된 저 농업 관련해서 이제 그 기술원에서 관련돼 있으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 여러분들은 식용곤충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지만 여러 분야의 그 곤충을 활용을 하는 것도 있으니 그쪽으로도 한번 확보를 한번 해보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공부를 하고 또 보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이런 정말 그 곤충이 농업적으로도 관련이 같았는데 내가 너무 무뇌했구나. 그러니까 한번 그 접목을 해서 들어가 볼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요번 그 교육을 끝나고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그 책이든 뭐든 아니면은 특히나 그 농서 북남인가요? 농서 남북인가요? 예. 네. 그쪽에 보시면은 그 농업 기술이 그 PDF 파일로 해서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PDF 파일로 해서 뭐 스터디를 쭉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싶어요. 생각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고요. 네. 특히나 이런 천적, 화분백에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있고, 특히나 뭐 그런 쪽도 그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 멘토들을 선정을 해서 멘토들한테도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고, 예, 그런 그 네트워크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좀 한 방법이지 싶어요. 특히 저 우리 그 이석돌 회장이 계시면은 어떻게든지 바지끄레니를 찾고 멘토를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뭐 저분한테 잘 얘기하면은 많이 또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지금 도시와 산업화에서도 하나가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요. 점차 우리는 자연에서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으로 산으로 이런 그 사회적 그 변화의 기조도 이제 그런 거지만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또 그 포인트가 되는 게 체험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에 대한 활용도 한번 정말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그 체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농가에서 체험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 어르신들이 농가에서 무슨 뭐 사과 따기, 포도 따기, 뭐 이런 뭐 감자 캐기라고 하는 그런 체험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10년이 좀 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10년은 아마 넘었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에야 농가에서 아니면 농촌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아서 많이 하고 있지만 불과 15년 전만 해도 생각을 해보면 농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체험으로 해서 체험에 대한 것들이 눈보리가 된다고 하는 생각들은 사실은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냐고 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그 농업법인의 이장이라고 하는 한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장 그 이 양반이 이장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했을 때 여기에서 어디에서 이걸 착안을 했냐면 호주에 보면 그 디자인 퍼머 컬처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퍼머 컬처라고 하면 농부의 문화를 디자이너화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 호주에서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요. 얘네들은 보면 호주에서 그 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이걸 스터디를 해가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얻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그 포인트를 갖고 와서 요거를 갖다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차려서 이장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제일 첫 번째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던 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천에 가보시면은 외갓집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외갓집 체험 마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많이 시들해졌어요. 근데 외갓집 체험 마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시작을 했었을 텐데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게 농가에서 감자를 캐고 있는 게 이게 재밌어?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것들하고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각각의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농촌 지역에다가는 농촌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지원이 있었고 그쪽에서는 그 개발의 사업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주류를 보면은 농로를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로에 콘크리트를 깐다든가 그래서 마을을 좀 테마화 해야 돼라고 하니까 마을에 허수아비가 아니라 그 장승을 막 세워서요. 그 당시에는 각각의 농가를 가만히 유추해 보면 어느 느닷없이 막 장승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디자인 퍼머컬처 운동이라는 걸 잘 몰랐을 때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수익원이 돼서 사람들을 끌어와서 체험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끌어와서 한번 해봐. 지원비를 내줄게. 그래서 풀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장승 세우고 도로 닦고 뭐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장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는 여기에다가 그 바로 체험이라고 하는 아주 소소한 것들을 그걸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연못에다가 저 그 스티로폼 위에서 뗏목 타기 놀이, 예, 겨울이 되면은 그 연못에서 팽이 돌리기 놀이, 그리고 군밤 따기,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서 놀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은 그 체험거리나 놀이거리로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제 이럴 때 처음에 그 이장이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로 체험으로 제가 계속 지원을 하다가 여기에서 그 개발 사업으로 이제 조금 전환이 되어 있었는데 요게 조금 이제 오류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이 개발업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체험으로 꾸준하게 확산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사업으로 연관이 되면서 이 사업이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대표님도 굉장히 참 위대한 게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회사를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중분해를 해서 해산을 시켜버리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분이 조금만 좀 더 이 농촌 체험이나 연관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조금 좀 더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요것들이 그냥 단절이 돼버리고 그냥 그 각각 농가에 체험으로 이제 보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나마도 각각에서 농가에서도 체험거리로 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발전이 되고 했었는데 사실은 일차적인 것밖에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감자가 있으면 감자 캐기, 뭐 수박이 있으면 수박 캐기 이렇게 일차적이라고 하면. 수박이든 농작물을 갖고 2차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2차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콘텐츠의 개발을 하고 성숙도를 높였던 거는 곤충 분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곤충을 관련을 해서 놀이를 만든다든가 곤충을 관련해서 체험거리에 대한 요소를 만든다든가 그 중에 하나가 그 이 표본 만들기도 한 분야가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표본을 만들 때는 눈에 안 보고 저도 이게 표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행위를 하니까는 재밌어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농가든 어떤 사람들을 유입을 할 때도 유입을 하는 그 거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하든 아니면 여러 그 문화 강좌들도 많으니까 문화 강좌 들으시면서도 한번 접목을 하는 기회 뭐 그런 것도 가져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곤충이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지역의 축제의 형태로 해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기억하시고 이제 익히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곤충을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 행사를 처음 접목을 하고 그게 그 성공이 되어 있던 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한평 나비 축제였어요. 예. 나비를 갖고 지역 축제하고 연관이 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그 시장님도 한평의 그 시의 그 시장님도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지원이 됐고 그때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그게 굉장히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거를 뭐 기본으로 해서 여러 지역 축제가 굉장히 만들어지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역 축제가 개발이 되고 성공한 예는 성공의 그 확률은 25%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한평 나비 축제가 있고요. 무주의 반딧불 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요번에 그 곤충 엑스포를 한 예천도 있고요. 네. 이쪽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그 곤충 행사로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그 개최로 인해서 그 주변의 일대의 곤충 농가들이 그거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직접적으로 그 거대한 그 축제는 지원은 못 하지만 이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도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만들어지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반딧불의 축제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가 사실은 그 애벌레 때부터도 그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그저 반짝반짝 거리는 것들이 이뻐서 그냥 무작위로 풀어버리거든요. 사실은 곤충한테는 그게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한평에서도 무작위로 나비를 날려보내서 사람들 눈에 굉장히 아름답지만 사실은 곤충한테는 이게 사실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은 있는데 그 한 분야 이게 이런 지역 축제로 인해서 곤충이 소비가 되고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우리들 인식에는 이제 벌레에서 곤충으로 바뀌는 이제 계기가 자꾸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일환으로 본다고 하면 각각의 지자체별로 해서도 곤충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서서히 든다고 해요. 특히나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안산시에서 이제 곤충 그 전시관이 있는데 그 전시관에서 이제 일반적인 전시관 말고
지역과 연관이 돼 있어서 테마를 만들고 그 테마를 통해서 곤충 그 전시관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브랜드 사업을 할지 요것들 의뢰한 사례들이 있어서 아마 또 저희가 이제 이거 연구 용역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해서도 각각의 테마를 만들고 곤충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실제적인 예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하니까는요. 그 다음이 이제 곤충 산업에 대한 법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곤충을 생산을 하든가 사육을 하는 그 농가의 입장에서도 보면 관련 법이 자꾸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진입을 하는 데는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우리 곤충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 울타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식용곤충 중에서도 보면 지금 그 흰점박이 꽃무지라든가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은 한시적인 식용 허가 상품이었어요. 허가 그 곤충이었다가 요 근래 와서 이제 식용으로 이제 풀린 사례가 됐는데요. 그걸 왜 이렇게 이제 막았었냐면은 중국에서 막 유입이 되고 있는 검증이 안 돼 있는 그 상품들 때문에 울타리를 쳐줬다고 해요.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마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한 울타리가 최소한의 그것들이 규제와 법규가 될 것이고요. 그거를 정말로 잘 숙지를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곤충 좀 뭐 그 규제하고 법규 제도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요. 이제 다른 기술도 한번 자꾸 이제 접목을 하는 그런 예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 곤충이라고 하는 게 보기에는 굉장히 이쁘고 활용 가치가 높은데 가장 커다란 단점이 뭐냐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곤충이 막 움직이고 그런 것들도 때로는 참 귀여운데 원으로 볼 때는 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예.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가는데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곤충이한테는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는 키우는 거 그냥 보는 거 정도로밖에는 안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들이 요즘에 일각에서는 VR하고 이제 연관을 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요. 이 외국 사례에서도 보면은 곤충 전시관에서 곤충이 안 움직이는데 내가 VR 안경을 쓰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주위로 나비가 막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내 의사에 의해서 곤충들이 움직여지고 따라지고 뭐 이런 쪽으로도 움직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로도 활용을 하는 그런 그 기술들이 서서히 이게 접목을 하고 있고 그런 쪽도 감안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상으로 그 뭐 전반적인 거는 이거는 조금 좀 남의 다리를 긁는 것 같아서 이제 빨리 좀 진행을 한번 했고요. 혹시 뭐 질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 한 시간 이제 뭐 그 뒤면에 이제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진행을 이제 그 마무리를 이제 하실 텐데요. 예. 그 없으시면은 이제 이번 이제 시간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마치고 아마 이제 다음 왜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해서 이제 잠깐 수업을 하신 다음에 아마 수료를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곤충산업 수익 창출 모색 뭐 저도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고 다만 다른 분들 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업 포지션이 좀 조금 더 큰 거 있다 하는 거 하고 좀 색다르게 이렇게 하면서 조금 농업 1차에서는 조금 앞서가고 있다는 예, 그런 겁니다. 다른 것은 뭐 별건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생산을 하려다가 저도 처음에 이제 실수를 해서 1년 차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우연찮게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체험학습을 근간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지금은 뭐 나쁜 짓 빼놓고는 다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생태관 조성 사업이든지 다른 것까지 다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향의 전문가들이 봤을 적에는 어쩌면 어설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관 업체에서 그래도 그나마 인정해주고 또 그 결과치들이 상당히 좋은 평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몇 년 차씩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부천 같은 경우도 이제 오전에 가서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이제 뭐 정식 위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다른 업체가 그동안 한 2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까지 기회가 오게 되는 거죠. 뭐 큰 것은 아닙니다만 뭐 한 2천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내게끔 또 설계도를 내게끔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냥 한쪽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주다 보니까 또 다른 방향 쪽에서 이 뭐가 이렇게 선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곤충으로 이제 뭐 생산에서부터 체험으로 이렇게 쭉 연계해서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인 교육을 전담해서 하진 않지만 소상공인회를 이제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도 이제 하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런데서도 저희가 요 꼭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처음에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희노애락을 전부 소상히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뭐 분류도 좋고 생산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정말로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소득 창출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전혀 찾을 수 있는 예측할 수도 없지만 현재 아이벅스 캠프라고 하는 곳 이석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실태를 좀 소상히 알려준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꼭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도 고민되기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제 자랑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 아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 또 오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체험객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학생 수들은 점점 줄어간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반면에 현장 체험이라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보다는 실제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많이들 이렇게 선호하다 보니까 요즘은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2, 3세도 체험을 교육을 이제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2, 3세에서부터 우리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험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체험 교육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품목도 다양해져 가더라고 하는 얘기죠.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한 8년 전, 9년 전까지만 나무곤충이 한때는 참 아주 활발하게 잘 됐었습니다. 많이들 했습니다. 그것이 2천원, 3천원짜리 있었지만 실제 재료비는 400원, 500원뿐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와 또 달리 자연 소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각 내서 만드는 것보다도 실제 투박스럽지만 본인들이 잘라가면서 투박스럽게 만드는 것을 오히려 더 선호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은 하다못해 농촌 체험, 농사 체험 하다못해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져 가고 연령층도 다양화되어져 가고 있고 전 세대가 다 같이 체험 교육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물론 단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도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족이 오게 되면 아빠들은 대개 차에서 팔짱 끼고 누워서 잤었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모들이 같이 어린 자녀들한테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못해 개구리 잡는 거, 메뚜기 잡는 거, 진짜 풀밭을 같이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저희가 처음에 할 적에 차 안에서 아빠들 같은 경우는 팔짱 끼고 주무시다가 그냥 저희한테 이렇게 마지못해 끌려 나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다 나와서 같이
아이들하고 알 채취도 같이 해보고 실질적으로 들판으로 나가서 채집도 해보고 뭐 하다못해 고구마 캐기라든지 다른 것들도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 단절됐던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3, 4세대가 같이 한 자리에서 어울려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이 와서 이렇게 체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농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가족 단위로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것은 사실 귀찮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귀찮다고 치부해버리고 안 하게 되다 보면은 그 다음 것이 연결이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왔을 때가 됐든 단체가 왔을 때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구동해주고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체험객들은 점점 늘어간다. 학교에서 단체로 들어오는 것들은 많이 줄기도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 14년도에 어쨌든 14년도, 15년도 이러저러한 사건, 사고들 때문에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또 역으로 해서 반대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대형 버스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줄 서가지고 이제 뭐 속된 말로 나래비로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 농가들로 들어오는 것들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놀이터, 뭐 이제 대형 놀이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우리 시흥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매화동 쪽에 뭐 업체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두수목원이라고 하는 데가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중간 조직들이 있습니다. 영업을 해주는 중간 조직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로 몰리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개인 농가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최근 줄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더 좋은 시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교육 쪽에, 체험 쪽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자세하게, 더 폭넓게, 더 진지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그나마 연명해하고 있고요. 그나마 그래도 또 반면에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매출에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관광총량을 놓고 봤을 때 2002년도, 2011년도 그 뒤에도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흥시가 갖고 있는 체험 예산, 체험 교육 예산이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과연 내가 몇 프로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죠. 저희 아이벅스 캠프라고 하는 것 하는 곳에서 아니면 우리 시흥시 곤충연구회 회원 농가들이 그 총 예산 가운데 몇 프로를 가져오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각 농가들이 생산 농가도 조금씩 조금씩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체험 쪽으로 자꾸 전환하고 있거든요. 왜? 생산에서 유통만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나도 하다못해 군뱅이지만 하다못해 거절이지만 이것 가지고 체험 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수요 전망은 계속해서 증가되어져 가고 있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져 가고 있다. 옛날에는 기껏 해봐야 뭐 한지 공예나 천연염색 공예나 이제 이런 것 정도 전통 공예나 이 정도였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주 다양하죠. 어제도 제가 그 부천의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요. 전혀 다른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인데 지금 시청에도 전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전시하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부천 시청 로비 한번 가보세요. 거기 정말로 초등학생들이 만들어놓은 작품들, 고등학생들도 만들어놓은 작품들이 전시되어져 있는데 정말로 멋있는 것들, 상상 외의 것들이 많더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다 체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 체험 쪽으로 풀어갈 것들은 많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 결국 체험이 이렇게 이제 다양해져가고 많아져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비록 작은 밀물에 지나지 않는 곤충이지만 이 곤충을 가지고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방향들은 그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 자연생태 곤충 체험 계획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시흥시 곤충연구회가 그동안 찾아가는 곤충교실이 됐든 기획전이 됐든 아니면 어린이날 체험교육이 됐든 마을축제 체험교육이 됐든 이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작년 하반기부터 올 이제 상반기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에 이제 그 먹거리 이제 고소회라고는 곤충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 먹거리 체험도 이제 점점 더 활발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에는 완전히 다르게 정말로 그 프로그램을 정례화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또 마련되거든요. 그뿐인가요? 이제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귀뚜라미와 반딧불이와 뭐 장수풍뎅이, 나비 요것 가지고 또 색다른 또 프로그램 또 하나 또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물론 여러 방면으로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체험 교육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만들어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농가들이 나름 열심히 하고 있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뭔가 개발해서 함께 풀어간다라고 하면 더 길이 넓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교과 연계 학습서에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식으로 교과서에 3학년 과정에 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과정 가운데 들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풍이나 수학 여행지로 수요 증가가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안현동 농가 같은 경우는 자연이 한 몫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 좋았죠. 큰 참나무 숲 밑에 정말로 그늘막이 너무 좋았고 자연 그대로가 아이들한테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다녀가셨듯이 그렇게 삭막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요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꼭 제가 말씀을 드리죠. 현장에 먼저 오셔서 답사하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자신. 왜? 아이들한테 이게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자연 숲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또 안전에 대한 담보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것에 자신이 있었는데 왜? 자연이 너무 큰 몫을 차지해 주다 보니까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어쩌면 소풍이나 수학 여행지로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것이 생기나요? 우리 제가 고향이 대부도인데 대부도 가다 보면 이제 농업공원이라고 하는 생긴 게 있어요. 거기가 아마 한 3만 평 정도 부지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게 작게 하는 불과 2년 만에 제대로 세팅을 했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카라반 캠핑장까지 딱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2년, 3년 전에 처음에 그때 들어올 적에 그 안산 모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한번 찾아가서 곤충 체험장 한번 제안을 해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해서 안 갔죠. 그랬더니 지금은 번듯하게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이런 공간만 우리 시흥시에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수학여행지 아니면 소풍장소 충분하죠. 지금 용두수목원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쩌면 이 공간이 되는 거죠. 소풍장소, 수학여행지.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경기도권 웬만한 지가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분명히 찾아가겠습니다만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의 희망자들이 새로운 사업 대상지로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귀산촌 교육을 받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귀산촌에서는 임산물을 가지고 소득 창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몇 년 동안 거쳐오면서 정책 자금도 3억씩 몇 억씩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귀산촌 정책 자금을 받아가지고 실제 그 사업에 진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산나물, 산약초 심어가지고 소득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 변제에 나가는 것도 버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곤충이 어쩌면 그것보다 빨리 소득을 창출해낼 수도 있고 더 폭넓게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는 제안을 했습니다. 곤충을 중심으로 한 6차 산업 임산물과 함께 더불어서 해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약점이 있긴 있죠. 왜? 곤충 생산이 임야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 끝에 어떤 뭐 농지 같은 것을 같이 임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생산도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고 이미 그 산림 그 공간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죠. 뭐 산림 교육에서부터 뭐 산림 치유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6차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임야가 있다라고 하면 꼭 그 장소에서 곤충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아니면 곤충을 사다가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훨씬 더 빨리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물론 곤충을 해가지고 큰 소득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산물만 가지고 한계가 있는 것보다 곤충과 더불어 접목해서 간다라고 하면 좀 더 쉽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제안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가 될지 모르지만 그 임야를 한 곳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임산물과 곤충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도 안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잠자리 요거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어려울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여러 지자체들이 시도해봤지만 사실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면 가능하다라고도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다른 농가들이 하기 이전에 우리 관내에서 어느 분이 한번 시도해서 해나간다라고 하면 또 방법이 있겠다. 또 버섯과 더불어 다른 것과 같이 접목해서 한다라고 하면 6차 쪽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가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출발해 갈 것이냐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식량 자원화 지정으로 전략 정책으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아까 우리 김 소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이제 접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굳이 제가 다른 설명을 안 드려도 고소해 가지고 현재 우리 이제 미래 세대라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놓고 반응을 봤을 적에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을 놓고 봤을 적에 아마 몇 년 가지 않으면 분명히 이 시장은 뜰 것이다. 물론 제약회사가 됐든 식품회사가 됐든 또 이제 어느 업체 뭐 농심에서도 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뭐 이렇게 연락도 오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일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생태 체험의 개념을 보게 되면 일반 체험이 있고 이제 곤충을 중심으로 한 체험이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재료가 준비되어지고 이제 그 재료 중심을 만들게 하게 되고 결과물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결과물을 가져가게 되는데 몇 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가 대등소에 정형화되어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자연물을 소재로 해서 만든 창작 공예품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최근에 그 현장들을 다녀보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른들은 딱딱 그 자리에 맞춰서 조립을 해줘야 되는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곳에다 갖다 접착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럽더라. 여러분들이 표본 작업을 하셨잖아요. 좌우 대칭을 맞춰야 되고 뭐 날개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물론 그런 기준이 있지만 그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전문가 표본은 그렇게 하지만 또 작품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 자연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양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뭐 뒷다리가 맞아야 될 것이고 중간 다리는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 날개는 어떤 방향을 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꼭 정형화되어져 되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툴을 벗어나면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곤충 가지고는 자연 뭐 생물 그대로 가지고 오감 체험을 하고 있고 즐거움 있고 권위 있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우리 뭐 지역 축제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곤충 체험존이 제일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아 살아있다 생물이다 움직인다 자연에서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많은 곤충들이 서식하고 있지만 매일 봐도 새롭다라고 또 그 친구들이 얘기했듯이 야 곤충이다 하면서 귀엽다 신기하다 신비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이제 치유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많이 이제 치유가 되어지고 안정감을 찾는데 곤충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요즘 반려동물 얘기하잖아요. 올 상반기부터 곤충도 이제 반려곤충이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치유곤충을 이제 새롭게 부각시켰듯이
반려곤충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걔네들은 소리를 못 내잖아. 물론 소리 못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리곤충 귀뚜라미라든지 여치라든지 다른 이제 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쓰여지고 있는 애완곤충 가운데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나 사슴풍뎅이나 뭐 대벌레나 이런 것들은 그런 모습은 그런 소리는 내지는 않지요.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그 곤충들 대화하듯이 자기의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죠. 물론 그 곤충이 소리 내서 내 귀에 어떤 소리 들려주지는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 대화를 하더라고 하는 일이죠. 이런 것을 놓고 봤을 적에 반려동물, 반려곤충 앞으로 이것도 하나의 콘텐츠로 뜨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연과 함께한다 찾아가는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찾아가는 체험을 통해서 곤충의 신비로움을 이해하게 되고 겪어서 연기하고 곤충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물론 곤충 같은 경우 이제 뭐 그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이 발견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다방면으로 활용하면서 많은 것을 교감하면서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곤충은 여러 프로그램과 같이 연동해서 또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제 저희들이 그 치유곤충을 하면서 이제 우리 그 관내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은행동에 무슨 초등학교하고 하게 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목감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이제 그 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풀어가게 되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지쳐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좀 조금씩 변화줘서라도 잠깐이지만 뭔가 새로운 기분을 갖게끔 새로운 생각을 해서 좀 평안함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데 요 곤충이 이렇게 활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향도 한번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이건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그 처음 이제 저희 그 캠프장에서 활동했던 산입니다. 그냥 산속에다 그냥 그 깔아놓고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즐기는 거죠. 위에 사진 같은 경우는. 네, 안윤동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가 늘 생각이 나고 지날 적마다 그 자리를 보게 되거든요. 아늑한 그런 공간인데요. 근데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하고 가는데 어쨌든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가운데 요즘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하기도 합니다. 뭐 퍼즐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곤충을 찾는 그런 게임도 그렇고요. 이런 것은 이제 저희 뭐 전시관에 안산 이제 안성에 있을 때 저희 전시관이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좀 열악하죠.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대하면서 앞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다른 지자체에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 시흥시 관내에도 멋진 그런 생태관이 조성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희 그 일례로 이제 우리 시흥에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매년마다 상반기 하반기 이제 부천에 가서 이제 기획전을 하거든요. 그 기획전을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 기획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의 콘텐츠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발견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진입도 하기도 하고 많은 소득을 이제 창출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천이 그 부천 식물원 내에 곤충 박물관이 있어요. 보면 거기도 반듯한 건물이긴 합니다만은 정형화 되어져 있죠. 별것 없습니다. 근데 찾아오는 고객들을 보게 되면 체험객들이나 단체들을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저는 그게 아까워요.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주변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리 시흥에 와서 지갑을 열 수 있게 하겠다 자신 있다 했던 말이 바로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쉬움도 있지만 아마 머지않아서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위탁이야 뭐 직접 시에서 관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연구회가 됐든지 어떤 장목방이 됐든지 그런데 위탁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 다방면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그 어메니티 사업인데요. 뭐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이제 소득 창출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 체험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제 기쁨을 주는 이제 그런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와서 이런 면에서 사실 약하거든요. 왜 약하냐면 우리 체험장 그 환경이 조금 이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이제 저쪽 정왕동에 가면은 또 새로운 농가가 이제 새롭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정말로 그냥 소자본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꼭 굳이 콘크리트 쳐야 되느냐? 꼭 페인트 칠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져야 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흙바닥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너무 좋아하더라. 흙바닥을 좋아하는 청소년은 또 좋아하더라. 그 바닥에서 진짜 맨발 벗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더라. 맞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보도블록 굳이 그 힘들게 보도블록 들다 그걸 까느냐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황토 흙바닥에서 아이들이 맨발 벗고 다니면서 뛰어노는 모습. 또 거기 넘어지면서 이렇게 까지면 우리 어렸을 적에 했던 그 황토 갈랐잖아요. 그렇게 그냥 그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 중도 제말 뭐라죠? 중도 제말하면 뭐 온다르죠? 오셨네요. 저번 농장이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청소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굳이 번듯한 건물이 아니어도 되고 뭐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어져도 어눌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져 가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쨌든 더 새로운 좋은 공간이 준비되어지면 그때는 자신 있게 외부에서 우리도 유치해서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찾아가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수변 생태 체험도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 뭐 호조벌이 됐든지 연꽃 태화파가 됐든지 요즘 뭐 금개구리에 대해서 또 이제 그 관심들 많지 않습니까? 연꽃 태화파크에도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죠. 큰 데 와서 한번 보고 잡아보고 또 이렇게 같이 그 생태를 발견할 수 있는 이렇게 나무에 이제 끼어져 있는 이끼를 보고도 아이들 신기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실제로 자연 속에서 이제 함께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제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겁니다. 과연 한 35명, 40명 가까이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을 이수하시게 됐는데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실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하시겠다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시흥시 곤충연구회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그 연구회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 사업을 어떻게 소자본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느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우선 진입하시는 것은 큰 돈 안 들이고 분명히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어르신이 하셨듯이 취미 삼아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뭐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웬만큼 종자가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뭐 시설을 갖추시고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하시는 농가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었는데 지금 몇 회차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하실 분들 꽤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뭐 직접 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연구에 가입하시는 거 현재까지는 정해오는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 이 곤충 아카데미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준해온 쪽으로 이제 같이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다가 정식 사업에 진입해서 같이 하실 수 있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정해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준비해 갈 것으로 저희 임원들끼리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물론 여기에서 요 동기들끼리 어떤 조직을 또 새롭게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저희하고 같이 하시면 저희도 좋고 여러분들도 다방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정보를 이렇게
얻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회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멘토 삼아서 여러분들 뭐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사무국장한테 연락을 하시면 그 사무국장님이 여러분한테 뭡니까? 저희 그 연구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드리면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저희가 정모할 적에 정기 모임할 적에 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할 수 있게끔 저도 그렇게 같이 임원들하고 또 회원들하고 말씀을 나눠서 그런 기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